분노의 질주 1편에서 LA 트럭 강탈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 수사를 진행했던 브라이언 오코너는 도미닉 토레도와 가까워지고 도미닉의 여동생 미아와 데이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트럭 강탈 사건의 범인은 도미닉과 그의 크루들이었고 그들과 너무 가까워진 브라이언은 결정적인 순간 도미닉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now what you're doing. I owe you 10 second car. 그렇게 도미닉 토레도는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가고 범죄자를 도와준 일로 똑같이 지명수배자가 된 브라이언 오코너. 갈 곳 없어진 브라이언은 발길이 닿는 도시마다 스트리트 레이싱 도장 깨기를 하며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연일 지역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며 체포될 위기에 빠진 브라이언 오코너.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의 도움으로 브라이언은 무사히 도시를 벗어납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레이싱을 해서 모은 돈으로 새 차를 구입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LA에서 멀리 떨어진 마이애미로 가게 됩니다. 마이애미에 정착해 하우스보트에서 생활하던 브라이언은 친구 테즈의 전화를 받고 스트리트 레이싱에 참가하게 되면서 스토리는 분노의 질주2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도미니카 공화국 공항에 도착한 분노의 질주 3편의 주인공 한. 그를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바로 도미닉 토레도였습니다. 그때 멕시코에서 처음 만나 레이싱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 도미닉이 한을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부른 이유는 그가 다음 한탕을 위해 팀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You look like shit. That means a lot coming from you. How come we can't stay in a hotel, huh? Oh, complaining already. Like room service. You guys love each other. Like a TV. 언제나처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도미닉과 한 그리고 리코 산토스는 테고 레오의 탈옥을 도우러 가는데 Tonight we go speak to Elvis. First we pick up Leo. We actually picking up this Leo from the door. 옷을 갈아입은 레오와 함께 파티장에 간 도미닉은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정치인 엘비스를 만납니다. Like I was saying, my friend, I'll protect the merchandise until he's out of the port. But once he gets out, if you want to do something freaky, that's none of my business. At the end of the day, people are gonna get what they need. You can't move forward without fuel. 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석유 공급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No podemos pagar gasolina. Cuando la gasolina sube, todo sube. El pan, el arroz, la leche. ¿Es duro? Gracias, tranquilo. Gracias. 홍길동의 활빈당 뺨치는 도미닉의 팀은 이윤만 추구하며 시장을 통제하는 자들에게서 석유를 훔쳐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There's a very slight window open. Yeah, don't worry about that. If you can get it and give it to the people. Okay. God bless. 파티를 즐기고 있던 도미닉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5년 만에 재회한 도미닉 토레도와 레티 오티즈. 둘 사이는 전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도미닉과 레티는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작전 당일. All right, we're good to go. Make some money. We'd be robbing banks by now. Down here, gas is going. Pero los fucking bancos no se mueven, ¿sabes? La última vez que te fuiste a robar un banco, te tuvimos que sacar de preso. Time. 먼저 앞을 막아 트럭 속도를 늦추는 도미닉 토레도. Okay, guys, we're gonna have to hit the car fast. We got 4K left before the downbreak. 한이 차를 돌려 석유 탱크에 고리를 걸자 트럭에 올라탄 레티가 탱크 사이 연결 고리를 얼린 뒤 망치로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석유 탱크 두 개를 훔쳐내고 다음 순서인 레오와 산토스가 석유 탱크에 고리를 거는데 상황을 눈치챈 트럭 운전선은 도미닉과 팀 멤버들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레티가 연결고리를 얼리자 도미닉은 차를 망치처럼 사용해 레오와 산토스를 구하고 이제 레티만 트럭에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대책 없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높인 탓에 트럭은 제어불능이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도미닉은 레티를 구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채 그들을 향해 굴러오는 석유 탱크. 그렇게 상남자 도미닉 토레도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 스토리는 분노의 질주 4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10분 영화 극장은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단편 영화 두 편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10분 영화 극장 분노의 질주 4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간 아깝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트였습니다. Hi, I'm Sung Kang. And we're on the set of my new movie, Tokyo Drift Part 2. We have a couple of cars with us, as you can see. I think the movie's called Fast Five. Fucking Yo, what'd you say? Nothing.